동영상에서 하는 거 아줌마. 오늘은 만화 성경책을 읽어볼게요. 읽어줄게요. 어디에 그 차는지 찾아볼게요. 저는 여기 그 차례예요. 읽어드릴게요. 안눈뱅이를 이끄신 베드로. 사도행정 성녀 도움을 받아 기적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 이거 여기요. 언니나 베드로가 요한은 기도 성전으로 갔어요. 저 비된 뱅이 날 때부터 안 좋은 뱅이죠? 없다! 한 번만 줍소네. 사도성전으로 도움을 받아 기적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교회 날마다 더욱 커졌어요. 선생님 부디 한 아이고 그것 거리는 두 사도행전의 손을 내밀었어요. 선생님 부디 한 번만 주세요. 네? 우리는 바다 돈냉 같은 있게 생겼나? 저 위에 돌한 푼씩 줄수 있어? 틀림없어. 네가 돈이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해. 가져주기. 떡이 안가 혹시 금덩이? 아니 다이아몬드? 네 덩어리는 뭐지? 몰라도 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안전뱅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일어나 거라 이 양반은 약이 올라나?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오른 어느 붓들이 이겨서 왜 예수 이름만 가만? 인지 갑자기 왜 조라지 다리가 왜 무릎에 힘이 생겼지? 동시에 일어났지네. 이러던 앵진뱅이는 뛰어 기뻤어요. 와 내가 살아났다 목표티교도 돼 띵띵. 안전뱅이가 점프를 해? 와, 저럴 수가. 안전뱅이는 도살과 함께 사천으로 들어가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바다 내가 걷는다, 불어라 내가 뛴다, 하나님을 참여하라. 저 인간 개구리 안전뱅이 거지. 거지 아니야? 맞네. 하나님이 찬양해? 그렇다. 마음이 고쳐드리는 듯? 이거 읽어드릴게요. 붙잡힌 베드로가 요한. 고침받는 안전뱅이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요. 흐흐, 무지무지 고맙습니다. 넘쭉. 하하, 일어나게. 그렇다면 하느님이 아이고 사도들이 참한 기적하네. 예수님의 버금가. 그대는 말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낫게 해줘. 거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대신했을 뿐이요.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이 사랑해 그분을 반기는 때문에 것이요.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가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소. 그때 사람들은 뒤에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보였어요. 어쭈?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다시 올 때를 예비합시다. 약하면 신나게 잘 팔고 있다. 어쭈? 저러도 내부들만 3장이 어찌 되겠소? 그러게 막아야죠. 당근 백성들이 베개
제가 예수를 구하여서 예수를 보내겠죠? 제사장되는 청정이 봉사들 망령했어요. 부활이라고 가짜 약을 팔고 있는지 저자들을 잡아라, 감옥에 넣자. 네. 병사들은 곤충을 채찍으로 들어가 베드로가 요한을 체포했어요. 꽁창마다 이 엉터리 약수들아, 너희한테 체포한다. 아이고 저런. 이너 어쩌나? 강 뿌리고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두 사도에는 아무 전화도 없이 끌려왔어요. 누가 시켰지? 누군지 뻔해. 또한 제사장들, 우리 저분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세. 그들의 베드로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수는 엄청 많이 잃어졌어요. 이튿날 아침 두 사도행정은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불러다갔어요. 베드로에게 고운 곡지를 받은 안전뱅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너희는 무슨 권세가 누구 이름이 지켰느냐? 손톱이 떼좀 봐. 이 안전뱅이를 고쳤구나. 와. 베드로에게 힘겹게 말했어요. 당신뿐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들으라, 이 사람들이 너의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을 고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지금 모든 이름은 되었다. 너희들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성령을 충만한 베드로가 대답 제사장들이 놀랐어. 이 갈릴리 청년은 말하기 좀것좀 보게 보통 아니세. 약사여서 저리 가르세. 암튼 저 안전뱅이 걷기 만드는 뭐라고 더 따질 없을 거네. 병사들이여, 이 자리 다시 쳐놔라. 그대는 간호 종사자들 시위를 했어요. 온 이스라엘 누구도 저들을 보이 적들이 다 믿고 있어. 총대에 똥 끼쳐서. 에이, 그 말은 너무 하셨어. 우리도 그 기적을 듣고 보았지만 그러면 인정할 수는 없어. 소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죽읍시다. 그건 안 돼요. 그들이 떨리면 물리도 생각도 많소. 우측에 다 합시다. 어떻게? 그들이 다시 베드로가 요한을 불러 합격했습니다.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틀어 안겠다고 약속하면 풀어주마. 예수의 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도 대답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고 보느냐? 우리는 보는 것을 전파를 할 것이다. 모라이가 또 죽고 싶어 물심을 낚고 났어. 아이, 그만 진정 전에 풀어주마. 풀어주는데 이거는 아이고 거라. 목숨을 하나뿐이라도 사실 말이다. 그리는 두 사도행전을 풀어주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쓰여다다 바이.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아니야? 부부. 풀려난 베드로는 요한급히 돌려 찾아가 지도자들 말을 다 함께 기도했어요. 오, 만일 하나님, 저희들을 위험에 두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자 안에 크게 자연했어요. 우르르 성령이 물 같은 위에 내려왔어요.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을 입었어요. 제자들은 여러 의미 없이 말씀을 전파했어요. 믿는 자들은 날로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 살았으므로 믿어라. 아멘. 하루는 바나바는 사람들이 사도행정에 찾았어요. 이 돈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십시오. 무슨 일인가요? 꽤 많은데 무슨 돈이요? 제 발이 다 팔아 마련한 돈입니다. 베드로는 첫날 바나바 믿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온 적을 한 것, 성경에 충만한 그리스도이다. 바나바는 형제의 위로 아들이란 뜻이었어요. 베드로는 바나바에게 칭찬을 주었어요. 주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린 바나바. 아멘. 사도행전의 신자 중에 아나나 과 십자가의 십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간난 선비를 어디 간 말판에 돈을 듣고 헌금하는 가야난 아니야. 절렁. 우리 부부는 판 돈을 몽땅 헌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까워서 몽땅 다해요? 그래 같이 맞춰 보인 듯. 당신은 내 마음이지. 히히. 어머, 그렇다면 얼마나 때는 맞다면 말씀이 맞죠? 정답이네. 하하. 역시 우리 잘 통하는 부부네요. 어서 가세요. 가사를 축복 듣고 들어오세요. 아니, 아나니에게 베드로는 앞에 그 돈자를 넘어 차량을 놓았어요. 음장철렁. 판 돈을 몽땅이요. 바나바는 것을 두 배나 적게 될 거예요. 그러다 빚든 배는 크니까 말이요. 그러자 베드로는 아냐. 왜너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 차 성경의 속이라고 두느냐. 사탄이라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오. 깝깝이 얼마나 감추었는데 감추는 못한 하지 않았소. 당신은 지금 사람의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온걸 모르느냐. 속그 베드로는 떨어지려 무섭게 아니하는 손길을 거두고 말이었어요. 청년은 그들을 버리고 돌아가 즈음 아나와는 오늘의 십자가에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우리 남편 맡아 가셨어? 십자가의 그 발을 판 독립뿐 아니냐? 왜요? 우리 그이가 말씀드렸을 텐데 맞아요? 그게 다예요. 왜 부부가 함께 주여 영이 신기한 듯느냐? 시험하다니 그게 말씀이시여? 네 반팔이 자랑하는 오는 청년의 문 앞에 다 왔다. 그들은 나의 시청도 메고 나갈 것이다. 쇼크 베드로는 말이 끝나자 심장은 바닥을 죽고 말았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어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